LG 유산균이 장에서 어떻게 잘 정착하는지 쉬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지금 판넬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식도, 위, 소장, 대장 우리 몸속에 이렇게 있죠. 네네. 그리고 제 손에는 이 두 가지 공이 있는데 우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운 섬모가 없는 일반 유산균과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거칠고 섬모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 LG 유산균으로 가정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게요. 네. 먼저 섬모가 없는 일반 유산균을 섭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식도를 지나서 위까지 와서 어떻게 잘 살았어요. 파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소장으로 갔는데 매끈해서. 하지만 이번에 이제 섬모가 있는 LG 유산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도와 위에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잘 살고 또 이런 담즙섬에도 잘 견뎌서 소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착해야지, 일을 해야지. 소장을 지나서 대장에서 정착해서 역할을 해야지. 대장의 어느 곳에서도 편하게 정착을 해서 일을 한. 그렇구나. 대장과 소장을 비롯해서 장 전체에 잘 정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장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영화에 나온 스파이더맨이 거기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LGG 유산균은 장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유산균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어머.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 참가자들에게 LGG 유산균을 섭취시키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대장에서 LGG 유산균이 잘 정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앞서서 유산균이 열이나 소화 과정에서 사멸되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하더라도 이 살아남는 유산균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보통 대장에 도착한 일반 유산균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3일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LGG 유산균은 대장 속에서 생존 기간이 무려 일주일 이상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 그런데 저는 김일영 씨가 LGG 유산균으로 그 뱃살 관리를 하셨다고 그래서 잠깐 솔깃했거든요. LGG 유산균이 다이어트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면은 실패하는 이유가 역시 식욕이잖아요. 네. 네. 식욕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결국에 식욕 조절이 관건인데요. 이 LGG 유산균이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몸에는 음식을 먹으면 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뭔가 균형이 깨지면은 과식이나 폭식이 발생해서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한 연구에서 이 고지방식이를 하는 실험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만 이 LGG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10주 후에 LGG 유산균 섭취군이 이 대조군에 비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 렙틴 호르몬 수치가 증가했고 체중 증가도 적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는 렙틴 호르몬도 있지만 아디포넥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체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아디포넥틴이 부족하지 않아야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고지방식이를 시킨 실험주에게 LG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